네, 유난하게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5학년도 9월 모평 비영 2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요, 항상 첫 번째 생각해줘야 되는 거 무슨 조건? 우리 거의 친구처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수. 우리 친구 진수 조건을 항상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진수가 지금 어딨어요? 로그8 x 지금 얘도 진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그8 x 빼기 7 얘도 지금 진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동시에 x-7도 양수가 돼야 돼. 다시 얘기해서 그리고 동시에란 얘기는 우리가 교집합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0수이면서 x가 7보다 커야 돼. 다시 하기하면 x는 7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읽어내시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두 번째 가서, 자, 로그 8, 위치 지금 똑같아요. 로그 8, 위치 똑같고, 지금 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수끼리의 모롱 똑같겠다.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조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8에 x-7분의 x가 얘가 지금 뭐를 만족하면 돼? 3분의 1을 만족하면 돼.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요 x-7분의 x라는 값은요, 8의 뭐랑 똑같아요? 3분의 1 제곱이랑 같을 건데,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1, 요렇게 돼가지고, 결국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되겠구나? 2가 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이제 그냥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x 값은 2 지금 곱해줘서 넘겨주면은 2x-14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해주려는 x 값은 14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수 조건에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해는 14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